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이미션 규메리칼 세간의 원피스에 나오는 사왕 샹크스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샹크스가 귀칼 세간에 들어와 카마도 남매와 만나고 카마도 남매에게 매력을 느껴 친해지며 임시로 기살병이 되는 전개까지 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한 능력치 보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샹크스는 어느새 적대할 필요가 없어진 귀살대 주들과도 친해졌고 술을 마시며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했죠. 샹크스에게 왼팔이 베인 사내미와 마주친 샹크스. 샹크스는 팔을 냅다 잘라버린 건 미안하다며 나도 팔을 잃은 이후에 덤벼드는 녀석들의 팔을 잘라버린 경향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미는 혈기는 팔 한쪽만으로도 죽여버릴 수 있고 어차피 당신이 혈기를 죽이는 걸 도와주고 혈기를 모두 말살시켜버릴 수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한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했죠. 샹크스는 사내미에게서 혈기 말살에 대한 집념을 엿보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참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샹크스는 귀살대 본부에 머물며 여유로운 시간 동안에 주둘과 검술대를 하며 지도를 해주기도 했는데 표준은 샹크스가 팔 하나로도 이토록 경이로운 검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련 내내 감탄사를 연달아 사용했고 당신이 내가 본 최강의 검사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검술에 견줄 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샹크스는 그 말을 듣자 먼 옛날 자신의 라이벌인 메이눈 미호크와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펼쳤던 게 떠오르며 그 녀석이 이곳에 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표준은 샹크스에게 검술 실력도 실력이지만 나이를 먹고 장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검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보면 어느 순간 검을 놓아버리 자신의 아버지와는 많이 다르다며 아버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죠. 표주로의 아버지 신주로와 샹크스는 나이가 엇비슷했기에 표주로가 샹크스를 보고 아버지를 떠올렸던 거였습니다. 그때 우에시키 당주가 대장장의 마을에 요청해 놓은 샹크스의 검 모양을 따라 만든 일륜도가 완성이 되었다며 한 귀살대원이 가져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혈기 잡는 임무를 한번 해볼까나 하며 신나했죠. 어떤 임무부터 나갈까 고민 하는 참에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임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표주로와 함께 열차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것 아니면 우지탱이와 함께 유곽으로가 혈기를 찾을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샹크스는 유곽이라면 술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연히 유곽 임무를 선택했고 염주 표주로와 탄지로 데리코 이노스케 제이츠가 무한열차로 떠났고 샹크스는 우지탱이와 함께 유곽으로 떠났습니다. 샹크스는 임무를 핑계로 술을 마시며 여러 유곽을 돌아다녔고 어릴 때부터 단련한 척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통해 일반인과 혈기를 구별하고 있었죠. 탱겐 역시 소식이 끊긴 아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샹크스는 한 유곽에서 다키와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 기묘한 인상을 받으며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알았죠. 다키는 샹크스를 직접 접대를 하겠다며 샹크스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 이 녀석이 귀살대원이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다키는 샹크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술을 머리에 부었고 반응을 살펴봤죠. 그러자 샹크스는 어우 이 술집은 특이하게 술을 따르는구려 나름 신선하군 이러가며 호탕하게 웃었고 다키는 이 녀석 제정신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노닥거리기만 하는 샹크스의 모습과 한 팔이 없는 모습을 본 다키는 그냥 부상당해 은퇴한 검사인가? 라는 감상을 한 뒤 자리를 떠났고 인질로 붙잡아 놓은 탱겐의 아내들을 고문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비로 묶어놓은 탱겐의 아내들에게 다가가 어서 이곳에 온 주가 있는 곳을 말하라며 위협을 했고 그때 좁디좁은 지하통로가 순식간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샹크스가 쿵 하고 내려왔죠. 아 너네가 탱겐의 아내들인가? 그 녀석 미인 아내들을 돋군 부러워 라고 하며 하하하 웃었고 다키는 여기를 눈치채고 따라온 건가? 라고 하며 어차피 이 개집들을 죽인 뒤 너도 죽이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서 간편하군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오비를 날려 샹크스를 공격했고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로 슬쩍 피하자 옆에 벽에 오비가 꽂히며 벽을 무너뜨렸죠. 샹크스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오 이 정도면 정말로 나를 죽일 생각으로 날린 것 같은데 나를 죽일 각오로 덤벼드는 이들은 나도 가차없이 죽이는 편이라
라고 하며 순식간에 뛰어왔고 다키는 샹크스의 엄청난 스피드에 놀라 움찔했지만 자신은 베이지 않았고 뒤에 있는 오비에 묶여있던 탱이엔의 아내들을 구해준 샹크스였습니다. 샹크스는 탱이엔의 아내들에게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했고 그녀들이 감사를 피하며 뚫린 곳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키는 어디 도망가려고 라고 하며 오비를 날리려고 했는데 순간 샹크스가 번뜩인 눈으로 다키를 째려보며 네 상대는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 라고 하자 다키는 위압감에 몸이 공포에 떨리기 시작했고 오비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키 몸속에서 규타로가 빠져나왔고 감히 내 동생을 겁먹게 한 녀석이 누구냐며 샹크스를 매섭게 노려봤고 샹크스의 눈빛을 보자 규타로 역시 움찔하며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을 했습니다. 샹크스는 다키의 몸속에서 규타로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더 나올 녀석이 있으면 다 꺼내보라고 한 번에 죽이는 게 편하다고 했죠.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 싸웠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규타로는 겨우 공포를 이겨내고 기합을 지르며 낫을 샹크스에게 휘둘러봤지만 다시 샹크스 쪽에 닿기도 전에 이미 샹크스가 칼로 팔을 베어버렸고 그 팔은 쉽게 세상이 되지 않았죠. 샹크스의 칼을 보니 그 칼은 이미 혁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샹크스는 일륜으로 받고 쥐자마자 칼이 붉게 변하는 걸 보고 신기했었는데 이렇게 혈기의 몸을 베니 배인 곳이 타오르며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규타로는 당황했고 샹크스가 그들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자 규타로는 그 엄청난 포스에 짓눌려버렸습니다. 규타로는 겨우겨우 호흡을 하며 다키에게 너라도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를 쳤지만 다키에게서 어떠한 리액션도 돌아오지 않았고 다키를 보니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울고만 있었죠. 샹크스는 그들에게 다가가 부자의 정보를 말하라고 했고 규타로는 정확한 건 자신들도 모르고 그분의 일을 말하고 어떤 정보를 발설하면 자신들은 저주로 인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키는 화투패 기월이라는 녀석을 꼭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오긴 했다고 했고 제발 살려주라고 했죠. 샹크스는 그 말 듣더니 탄지로를 떠올렸고 자신이 탄지로 곁에 있지 않은 게 약간은 불안해졌습니다. 샹크스는 이제 더 이상 뽑아먹을 정보가 없어 보이자 단칼에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고 둘은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뒤이어온 탱이엔 상연의 알교의 싸움이라 눈이나 팔 하나쯤은 잃을 각오로 하고 왔더니 벌써 끝났냐며 당황을 했습니다. 샹크스는 그러게 너도 팔 한쪽을 잃어보면 나와 더욱 말이 잘 통할 텐데 아쉽네 라고 하며 호탕하게 웃었죠. 그렇게 임무 완료 후 귀살대 본부로 돌아가게 된 이들 그런데 본부로 돌아가니 무한열차 임무로 떠난 이들의 소식이 들려왔고 염주 교주로는 하연인 엠무테치우 만난 상연삼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전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도 큰 부상을 입고 교조로의 죽음에 엄청난 절망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 샹크스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괜히 유각의 인물을 골라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조로의 장례식이 끝난 뒤 병실에 누워있던 탄지로는 샹크스에게 교조로의 생가를 꼭 들리고 싶다고 했고 함께 곳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때 교조로의 아빠 신주로는 교조로에 대해서 재능도 없는 놈이 설치니까 죽는 거라며 악담을 늘어놓았고 탄지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샹크스가 뛰어가 신주로의 옥수수를 주먹으로 털어버렸고 신주로는 그대로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녀석도 아니고 아빠라는 녀석이 그런 말 하다니 그대로 배워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쿄주로의 정을 생각해서 죽이진 않겠다고 말하며 샹크스는 돌아왔죠. 샹크스는 아카자라는 녀석을 찾기 위해 탄지로랭이 모아온 정보를 토대로 뭔가 싸움을 즐기며 무술로 싸우는 타입의 녀석이란 걸 안 뒤 그런 녀석들은 꼭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의 적을 발견하며 반드시 대결을 하러 온다는 걸 확신했고 샹크스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륜도가 아닌 주먹으로 혈기를 좁히고 다니면서 상현삼 아카자와 대결을 하고 싶다고 전하라 했죠. 그렇게 며칠이 되지 않아 아카자는 미끼를 물었고 주먹으로 혈기를 펴고 다니는 흥미로운 녀석과 대결하고 싶어 샹크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카자는 샹크스를 보고 내 녀석이 그 주먹으로 혈기를 펴고 있다는 녀석이냐? 나를 찾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디 한번 신명나게 싸워볼까? 라며 그대로 샹크스에게 돌진해왔고 아카자가 샹크스를 향해 주먹을 뻗자 그 팔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놀라며 뒤로 물러났고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니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샹크스는 주먹은 그냥 네 녀석을 꿰어내기 위한 작전이었고 나는 원래 칼을 쓰는 검사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꽤나 비열하고 치밀한 수를 썼구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난 틀에 박혀있는 답답한 녀석들과는 다르거든 내 녀석이 앞에 있는 건 해적이다 라고 하며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죠. 아카자는 아무래도 좋다며 며칠 전에 만난 염주처럼 그저 나를 재밌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샹크스는 재미? 아쉽게도 나는 내 녀석에게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줄 뿐이다 라고 했고 회양색 팩을 내뿜어 아카자를 짓눌렀죠. 그 순간 아카자는 온몸이 덜덜 떨리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는 순간 기절할 거라는 거 알고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고 샹크스가 저벅저벅 아카자를 향해 걸어오며 칼을 휘둘러 다른 팔쪽을 날려버렸죠. 샹크스는 다키때와는 다르게 일부러 일륜도가 아니 자신의 원래 검 그리폰을 사용했고 계속해서 사지를 잘라버리며 아카자가 그 무엇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력감을 심어줬습니다. 아카자는 예전 최강의 혈기 검사인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을 때도 이 정도까지 당하지는 않았는데 인간에게 이런 굴욕을 당한다는 것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미 샹크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만을 알게 해줬고 샹크스는 이제 충분히 가지고 놀았으니 끝을 내주겠다며 일륜도를 꺼내 순식간에 온몸을 조각조각 썰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마지막까지 압도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소멸하게 되었죠. 샹크스는 그제서야 교주로 성불해라 라는 말했고 판지로를 죽이려고 하고 레지코를 혈기로 만든 무장이란 녀석을 꼭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샹크스는 귀살대 본부로 돌아왔고 몸이 얼추 회복이 된 듯한 탄지로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물었죠. 그러자 샹크스는 아 너를 그렇게 만든 아카자라는 녀석을 만났어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부들거리며 그 녀석 꼭 복수를 해야 하는데 어? 그런데 그 녀석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묻자 아 만났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웃으면서 말했고 탄지로와 그 주변에 있던 비살대원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죠. 지금 상현삼의 아카자를 죽였다는 퇴치했다는 소리인가요? 라고 재차 묻자 샹크스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자의 피를 담은 유리병을 탄지로에게 줬죠. 탄지로는 엄청난 수확이라며 곧장 아카자의 피를 보냈고 타마요는 부잔의 피와 엄청나게 가까운 아카자의 피를 연구하며 레지코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상현삼과 상현육이라는 거물급 혈기들 퇴치한 샹크스에게 우베야키 당주는 감사하다며 포상으로 기살대가 관리하는 대장장이 마을에 있는 온천에서 피로도 풀 겸 다녀오지 않겠냐고 했고 샹크스와 탄지로 레이코는 대장장이 마을 향해 떠나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샹크스 같은 경우는 호인으로 보이지만 상황으로 군림하는 대적단의 선장인 만큼 엄청나게 잔인한 면모와 강단인 성격을 지녔기에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스토리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